자, 일단 세 가지 나왔죠. 불규칙한 생리, 그리고 심한 감정 기복, 열성 홍조와 발한. 어느 정도 좀 해당이 좀 되시는지. 되게 애매합니다. 지금 애매한데. 아, 그래요? 네,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불규칙한 생리는 있고, 열성 홍조하고 발한은 사실 저는 저게 문제가 있다고 인지를 하지 못했는데,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도 얼굴이 약간 빨개지는데요. 자면서 식은땀이 나는 게 누구나 다 그런 거라고 생각했거든요. 근데 저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지금 저걸 보고 했네요. 다른 분들은 어때요? 저는 살짝 위에 1번 같은 경우는 살짝 지금 그런 것 같고요. 불규칙. 근데 심한 감정은 저는 괜찮다고 하는데 많이 힘들어요, 주위에서? 아니, 왜?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되는데. 아니, 그러니까. 아, 나는 괜찮은데, 나는 평온한데 혹시라도 그렇게 예민하게 볼 수도 있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. 아, 한 두 개 정도. 예, 예, 예. 은근히 아, 근데 이번 거는 저는 참 예, 딱히 뭐 이렇게 그런 게 없어가지고. 없어요? 지금 여기 빨간데요. 이제 이거는 볼터치. 볼터치. 볼터치 좀 줄여주세요. 그러니까 너무 과한가요? 아, 지금 오한을 느껴서 이렇게 긴 거 입고 온 거 아니에요? 추워, 춥고 추웠다 더. 그러고 보니까 1번은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. 예. 근데 갱년기가 오고 우리 몸에 그 여성 호르몬이 줄면. 정말 다양한 증상이 생기는 것 같긴 해요. 굉장히 다양한 증상들이 생기는데 혹시 여기 아드님 두 분 이렇게 전현무 씨하고 문세윤 씨 네. 엄마가 갱년기 이래서 우리 엄마 갱년기가 온 것 같은데 이렇게 느끼신 적이 혹시 있으신지. 전혀 모르겠지. 그래 기억도 안 날걸요. 그런 건 약간 눈물이 좀 많아지셨다. 맞아. 그런 거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자주 감정 변화. 기복. 네. 뭐 약간 전화하셔서 갑자기 울다던가. 그죠. 갑자기 땀이 많아지셨는데 덥다가 춥다가 왔다 갔다 하는. 그러니까 이걸 지금 세월이 지나고 나서 알게 된 거죠. 두 분은 그렇게 약간 무심하셨지만 제 환자 중에는 사실. 아, 그 얘기하려고 우리 물어본 거예요. 무심한 케이스를 먼저 들어본 거예요. 떡을 만들어놓고 생각을 하네요. 예. 네. 제 환자 중에서는 네. 또. 아드님이 외동아들이셨는데 우리 엄마 좀 이상한 것 같다 해서 인터넷 검색을 해봤더니 완전 폐경기 증상하고 맞아 떨어진 거죠. 그래서 아드님이 사실 제 외래로 어머님을 모시고 부자다. 네, 사례드셨어요. 그래서 저도 아들만 둘이기 때문에 교육을 잘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. 저희를 보면서. 네. 오늘 이 방송은 무조건 아들들은 다 100% 시청하셔야 됩니다. 남편도 그렇고. 남편분들도 보셔야 되고 이게 비단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고 온 가족 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요. 맞아요. 몸에서 여성 호르몬 대표적으로 많이 알고 계신 에스트로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조금이라도 알고 계신 거 있으실까요? 에스트로겐? 더 여성스럽게 피부가 좋아지는 거. 목소리 톤을 이렇게 높게 만들어 주는 거 아닐까요? 아, 이렇게. 이재 씨는 그냥 입금되면 그렇게 되는 거 같아요. 저는 입금되면 바로 올라가야죠. 보통은 모발이나 피부를 윤기 있고 건강하게 유지시켜주고 특히 생식기 건강 유지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요. 그리고 뼈 건강이나 아니면 혈액 속에 있는 콜레스테롤 수치들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진짜 다양한 역할을 하네요. 맞아요. 중요한 역할이죠. 네, 그래서 폐경이 되면 이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뚝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다양한 증상들을 굉장히 급격하게 겪게 되는 거죠. 사실 갱년기가 오면 제일 먼저 얼굴이 좀 빨개지고 이렇게 홍조 현상이 있는 걸 경험하게 된다고 하잖아요. 이거 맞죠? 제 환자 중에서는 굉장히 그 증상이 심해서 처음 대면하는 분을 보기만 하면 얼굴 너무 확 달아오르니까 사실 대인기증이 걸려서 오신 분도 계셨고 아예 한겨울에도 맨바닥에서 등을 대고 한겨울에? 자야 되고 남들은 다 춥다고 옷을 껴입는데 나는 에어컨을 틀어야 되고 선풍기를 끼고 있어야 되고 이렇게 증상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. 아 근데 이 정도면은 뭐 사실 본인은 말할 것도 없지만 같이 자는 가족이라든가 식구들 너무 힘들 것 같은데요? 생각보다 증상이 지속되는 기간이 길어서 평균적으로 한 5년에서 10년 정도 지속된다고 보고 있습니다. 평균으로? 10년을 이렇게 산다고요? 너무 힘들 것 같은데 10년 동안. 사실은 이제 감정이 조금 기복이 있게 이렇게 들쭉날쭉한 게 이게 생리전 증후군도 약간 이런 게 있잖아요. 맞아. 이것도 근데 갱년기 증상인 거죠. 폐경이 이제 진행이 되는 그 폐경 이행기 동안에는 호르몬 업다운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사실 우울증 위험도가 2배에서 3배 정도 높아진다고 돼 있고요. 심하면은 자살 충동까지 느끼는 여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반드시 보시게 진료를 의뢰드리고 있습니다.